어제는 크리스천과 소망 그리고 또 한 사람이 거기에 함께 합세하여 그 길을 걷는 가운데 세상을 쫓아갔던 그 사람, 곧 성경의 대마와 같은 그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대마는 세상을 향해서 갈 때 이미 그 심겨놓은 것들이 있으니 세상을 사랑했다. 바울을 버릴 때 먼저 심겨진 것이 있으니 점점 그에게서 마음이 멀어졌다. 전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어느 누구도 우리와 더불어 끝날까지 같이 갈 자가 없는데 그것을 서러워하지 마시고 섭섭해하지 마시고 주께서 내 곁에 서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힘을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천성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아무리 전화번호 뒤져보세요. 거기에 어느 한 사람 끝까지 나와 함께 할 자가 있는가? 내 어두운 그 인생의 질곳 가운데 찾아와서 언제나 나를 붙잡을 주가 있는가? 잠시는 몰라도 내 죽음의 그날까지 천성의 그날까지 항상 내 곁에 계신 분은 예수님이니 그 예수님과 더불어 승리하며 그 예수님께 감사하며 사는 삶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는 온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천성 가는 길에 늘 어려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도 있기도 하고 또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평강의 시간도 있기도 합니다. 그 하나님의 집에서 흐르는 그 은혜의 강물을 마시는 그런 크리스천과 소망의 모습 우리가 짧지만 함께 보겠습니다. 예, 짧죠? 예. 아, 이렇게 막 그 복이 되는 복락의 강수를 마시는 것이고 아름다운 집에서 흘러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잠깐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물 없이 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몸의 60-70%가 물로 몸무게 그 대부분이 불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물로 구성되어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알게 됩니다. 물은 꼭 필요한데 아무 물이나 마셔서는 안 되는 것 아시잖아요. 우리가 건강에 필요한 그런 물을 꼭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복락의 강수, 영적으로 우리가 마셔야 할 물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천성 가는 그 길에 필요한 것 또 두 가지를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주의 날개, 하나는 주님께서 주시는 복락의 강물. 이것이 필요한 것임을 본문은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본문을 살펴보면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주의 날개입니다. 본문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으니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한다고 했습니다. 예. 여러분들, 이 주의 날개 아래 사람들이 피한다고 그랬죠? 예, 제가 다시 강조, 사람들이 필요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요, 이 주의 날개 아래 무엇이 있을까요? 그 아래 무엇이 있기에 그 날개를 피하여서 우리가 그 어려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일까요? 주의 날개 아래. 이 성경에는요, 주의 날개, 천사의 날개를 통해서 주의 날개를 그렇게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는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에스겔 1장 8절에 보면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에스겔 선지자가 천사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천사들이 날개를 가지고 있는데 그 날개 밑에는 무엇이 있냐면 사람의 손이 있대요. 사람의 손이. 사람의 손이 있어서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이 피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생뚱맞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의 날개가 이렇게 피했는데 이게 뭐지? 이게 그게 아니라 그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있어서 우리들의 처지와 형편을 잘 헤아려주고 어루만져 준다라는 그 의미를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주의 날개라는 은유법을 썼는데 거기에 또 한 걸음 나가서 거기에 사람 손이 있다 하면서 그 주의 날개 아래에 있는 사람 손은 주님을 향해서 피한 모든 사람들의 처지와 상황을 알아서 어루만져주고 힘을 내게 한다라는 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2018년 3월 21일입니다. 2006년 3월 21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은 모르실 것입니다. 2006년도는 제가 2005년도까지 우리 교회에서 부목사 생활하고 이제 첫 해 한국에 나간 첫 해입니다. 첫 해 나가서 이제 사순절 기도를 시작한 것이에요. 뭐 많이들 이제 힘들어하죠. 그렇지만 이제 잘 따라오는 그 때였습니다. 그날도 사순절의 한날이었습니다. 제가 사순절 이제 설교를 끝내고 강단에 엎드려서 기도가 있는데 그때 안수집사님, 지금 장로님 되신 분인데요, 저에게 딱 손을 얹는 거예요. 새벽 예배 때 깜깜한데 딱 손을 뜨니 목사님 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요. 그날 그래요. 욱하는 거죠. 제가 이제 어머님 한국에서 아프셔서 미국에 모셔왔다가 다시 이제 저희가 나갈 때 모시고 나간 그 어머니가 이제 소천하신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저희들은 기도하는 동안에 어머니는 그렇게 주님의 부름을 받은 거예요. 예. 그 어머니는 이제 저희 새 어머니세요. 근데 제가 이제 어제부터 이제 더 기억이 나잖아요. 근데 기억나는 게 있어요. 뭐냐면 그 어머니가 이제 처음에 들어오셨을 때, 저희 집에 들어왔을 때 제가 어느 날 약간 아팠어요. 근데 그 아팠는데 이때다 싶은 게 하나 생각난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친구들은 그 아프면 어머니가 손으로 이렇게 만져준대요. 만져주고 배야 빨리 나라 하고 뭐 이렇게 만져주면 그게 또 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없었는데 옳았구나. 내가 이제 아프니까 한번 어머니 없었는데 이제 새어머니 오셨으니까 나를 좀 이렇게 만져주면 좋겠다 그래서 약간 오바했어요. 아니 많이 오바했어요. 좀 오바했어요. 그랬더니 아니라 살까 어머니 오서 어디가 아프냐 그러면서 머리 열도 만져보고 이렇게 만져보고 배도 쓰다듬어주고 했어요. 그게 기억이 나요. 그게 그 손길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어머님의 기도, 어머님의 사랑이 기억나는데 제가 막 엄살 피면서 어머님의 만져주는 그 손길을 그렇게 기다렸던, 그리워했던 그날을 어머니가 그때 처음 온 지 얼마 안 돼서 저를 이렇게 만져줬던 그 손길이 기억이 나요. 그 어머니가 이제 주 앞에 부름받아서 그 손길을 이제 기억으로만 갖고 있지만 하나님은 어른된 저를 여전히 그 날개 밑에서 어루만져 주신답니다. 왜 저뿐이겠어요? 엘리야에게도 주님은 나타나셔서 어루만져 줬어요. 엘리야야 일어나야지. 이거 좀 먹어라. 어른들 우리들 누가 와서 이렇게 만져주겠어요? 만져줄 어른들 없고요. 지금 부모님 계셔도 뭐 이게 아이고야 징그럽다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근데 주님은 그 날개 아래 피하는 자들마다 그 따뜻한 손으로 얼마나 힘드냐 내가 안다 붙잡아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주 날개 아래는 사람 손 같은 것이 있어서 사람들이 피할 때마다 우리의 감정에 맞게 우리의 상황에 맞게 우리를 어루만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만져주시는 주님의 손길이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날개의 목적은 그 이렇게 그늘만 만들어주는 게 날개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날개의 목적이 뭐예요? 펴야지요. 펴야 되는 거예요. 날개는 이렇게 접어두고 아 들어와라 힘드냐 하면서 그냥 위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 읽었던 에스겔 1장 8절 다음절인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 때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이 날개의 목적은 피는 거예요. 날아가는 것이. 우리 주님은 우리가 다 품어서 힘들지 힘들지 어렵지 어렵지 그렇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날개를 펴. 이제 내가 난다. 나를 따라 비전의 날개를 펴라. 옹기하자. 비상하자. 우리가 보잖아요. 그냥 새들이 날아갈 때 그 안에 그 정말 우두머리가 있는 것 같이 어쩌면 일제히 쫙쫙 있어요. 누군가 있어요. 어쩌면 그렇게 하냐고요. 장관이 장관. 철새가 돼서 쫙 날아간 것도 장관이고요. 그냥 어느 그냥 뭐 늦지대 같은 데나 어떤 마을 어귀에 이 수천 마리의 새떼가 확확 움직이는 걸 보잖아요. 그런가 하면 철새들은 쫙 날아가는데요. 대우를 딱 해서 날아가는 거예요. 이 새의 이 궁극적인 목적은 날아가는 것이에요. 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그냥 숨겨만 두고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날아가자. 힘을 내라. 비전의 날개를 펴라. 우리가 갈 방향이 있다. 일제히 앞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찬송에는요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주 날개 밑. 주 날개 밑이라는 그런 찬도 있지만요, 주랑 뭐 하는 자 올라가. 이 날개를 피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 날개를 피는 찬송을 힘있게 찬양하겠습니다. 주랑 뭐 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악모하는 자 주 악모하는 자 주 악모하는 자 늘 강건하 주를 악모 주를 악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 은혜 안에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버리라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악모하는 자 주 악모하는 자 주 악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그 날개로 덮어주시고 품어주시고 씻어주시고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그러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날아라. 날자. 다시 날개를 펴라. 언제까지 이렇게 움직이고 있을 거야.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어만 할 거야. 날아라 말씀하시는 주님, 그 날개를 펴고 일제히 앞으로, 이 명령이 떨어지면 일제히 앞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에는, 우리의 심령에는, 교회에는, 나라에는, 민족에는 때때로 위로가 필요한 시간이 있습니다. 위로로만 받고 평생을 보내려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피십시오. 피시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날개는 우리에게 어떨 때는 위로를, 어떨 때는 비상을 요청하고 있으니, 선물하고 있으니, 주의 날개가 우리의 답인 줄 알고 주 가까이 가서 그 품에 안겨서 위로가 필요할 때는 위로를 받으시고, 비상과 웅기가 필요할 때는 주와 함께 비상하고 웅기하여 이 온 땅을 독수리같이 독수리같이 주를 악모하는 자 독수리같이 참새같이가 아닙니다. 제비같이가 아닙니다. 독수리같이 나를 멀리 바라보고 훨훨 날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주의 날개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두 번째입니다. 목이 마렵지 않더라도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 아내가 제게 노래를 불러줍니다. 이게 일주일에 서너 번 부르는데요. 예,
이 좋은 노래도 예, 이제 자주 들으면 예, 더 좋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가 아주 간단한 노래예요. 물 좀 마시세요. 물 좀 많이 마시세요. 그래요. 그 얘기 갖다가 하여튼 일주일에 서너 번 하는 거예요. 물 좀 마시세요. 물 좀 마시세요. 그래요. 그럼 저는 속으로 그래요. 목말라요 물 마시지? 속으로. 그러면서 아 그래 알았어. 물 이렇게 마시는 거예요. 아, 목말라요 물 마시는데 자꾸 물 마시세요. 물 마시세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뭐냐면 물은 목이 마를 때 마시면 늦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탈수 증상이 이제 시작됐다는 거예요. 탈수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탈수하면 머리가 띵합니다. 혈압이 막 왔다 갔다 합니다. 구토 증상이 납니다. 탈수 죽습니다. 이 목마른 것은 탈수 이 가장 이제 위험한 길로 가는 첫걸음이 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목이 마를 때 물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물을 계속 마셔야 돼요. 평소에. 이게 삶의 이 방식이며 지은 것입니다. 물은 그래서 잘 마셔야 하는 것이에요. 목이 마렵지 않더라도 물을 마셔야 돼요. 왜 우리가 물로 되어 있으니까. 또 물은 빠져나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다 빠져나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은 자주 마셔야 돼요. 물을 자주 마셔야 되는데요. 여러분, 이 물이요. 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정말 주님께서 안타까워서 부르짖는 일 있잖아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와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잖아요. 목말라서 기진하고 영적인 그런 그 갈급함과 그 참 문제가 생기는 그런 자들에게 요청하지만 우리는 그 전에 계속 물을 잘 마셔야 돼요. 오늘 보면 8절 9절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아멘. 주의 집에 영원한 주의 집도 있고 이 땅에 주의 집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집에 풍성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주의 그 주께서 베푸시는 복락의 강물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래요. 주의 집에서 공급하는 이것이에요. 자가발전이 아니에요. 생명의 원천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늘 양식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께서 주시는 복락의 강물을 마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힘을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정말 늘 물은 자주 마셔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 물 안 마시고 얼마 동안 견딜 수 있겠어요? 하루? 이틀? 3일? 일주일 되기 전에 다 죽어요. 큰일 나요, 큰일 나요. 그런데 이 영적인 물은요 어떤 사람은 대단해요. 1년에 한 번 마셔. 송구 영신 예배 때 나와서 한 번에 내가 끝내준다면서 쫙 마시고 1년 동안 살아요. 이게 사는 거지만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영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비비 진짜 이 탈수 증상이 일어난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들 일주일에 한 번 그 복락의 양식 마시겠다 좋지요. 근데 그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물도 수시로 마셔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의 몸을 갖다 유지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 마셔서 우리가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막 받기도 하고 이렇게 막 오늘도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봉사도 하는 것처럼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또 공급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만만 자기만 자기 온에만 축적하고 자기 몸에만 이걸 갖다 이렇게 놔둬가지고 자기 온제만 그렇게 기능하고 살게 하는 그런 양식이 돼서야 되겠습니까? 봉사하고 섬기고 또 나가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또 여러 가지 교회 일들마다 지금 얼마나 저기 많아요. 저 위에 저 중간에도 많고 저 밖에 안에 저 밑에 곳곳에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요 앞에 또 찬양하면서 아 기도 준비하고 또 봉독도 하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냔 말이에요. 아, 이렇게 봉사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받고 또 봉사 계속 차지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어쩌자고 그냥 몇 개월에 한 번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나왔다고 그게 나는 주일은 지키지 예 참 귀합니다만은 그렇게 되잖아요. 날마다 초대교회 그 성도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인 거예요. 날마다의 신앙, 날마다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이 양식, 이 생수를 갖다 마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예.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이번에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이 주제가 있어가지고 목사님 여러 가지 힘드시고 또 뭐 힘든 게 아닌가요? 그래도 은혜가 된다. 그래서 내년도 이 주제를 내가 매일 기쁘게 이렇게 하면은 좋지 않겠습니까? 예, 어떤 주제가 주어질지 모르지만 자, 내가 매일 기쁘게 이 험한 가운데도 기쁨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주의 은혜가 있고 생명길이기 때문에 아, 가치가 있는 길이에요. 아니, 쓸데없는 일 때문에 우리가 고난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주님의 그 이름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말씀을 위해서, 교회 순교를 위해서 받는 고난이 뭐가 그게 고난이겠어요? 내가 매일 기쁘게나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다 마찬가지로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매일 기쁘게 살려면 매일 공급을 받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매일 공급을 받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밥이 맛있다는 거 다 알아요. 무슨 국을 끓이든 간이 딱 돼. 하여튼 뭘 먹든 뭐 주일날 먹든 화요일날 뭐 어디든 먹든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지난 목요일날입니다. 그 뉴욕 교육 실행위원들 목사님들 한 50분이 오셨어요. 50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뭐 예배 드리고 회의하시고 이제 식사를 하신 거예요. 식사하시는데 진짜 그래요.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하여튼 춘장의 밥은 너무너무 맛있고요. 너무 정성이 들어갔고요. 뭐 이제 그렇게 해요. 물론 이제 인사치레로만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모든 분들이 그렇게 흡족해하고 맛있어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됐습니다. 그러니 우리 주방장 집사님, 우리 여성교회 회원들의 그 모든 솜씨가 대단하고요. 아, 또 지난 토요일날은 남자들 안수 집사님들이 이끌어준 죽이요 끝내준 거예요. 얼마나 하여튼 온갖 재료 다 집어넣고요. 밤새 기도하며 돌리고 예? 눈치 않게 막 그래가지고 우리에게 했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 교회가 무슨 음식 할 때마다 정말 다들 맛있게 만들어요. 그런데 목사님, 우리 교회는 영적으로 먹을 게 없어요. 그렇다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아, 밥은 참 맛있는데요. 아유, 이게 영적 양식은 간이 된 건지 안 된 건지 이게 도대체 우리가 이 영양실조 걸리겠어요. 그런다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다 좋아하는데, 모든 걸 다 좋아하는데, 여러 가지 모임도 좋고 프로그램도 좋은데 영적인 기간이 있다 그러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불철주야, 부족하지만 저와 우리 교육자들이, 우리의 그 교육부의 교사들과 모든 그 교육자들이, 우리의 영어권, 중국권, 지금 영어권도 우리가 사순절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또 러시아권 모든 살 때마다 얼마나 그냥 밤새워 그 모든 그 음식을 만들어서 정성스럽게 내놓듯이 그냥 잘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부족한 것이 많이 있겠죠. 여러분들 그래도요 집밥을 잡숴야 돼. 할렐루야. 예, 여기서 만들어진 거. 근데 여기서는요 제가 잘 만들려고 하지만은 부족한 것이 있겠죠. 부족한 것이 있어요. 그래도요 여기서 잘 주의 집이니까 이 세상에서 이 교회 같은 곳이 없어요. 이 교회 같은 곳이 없어요. 주님은 학교로 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무슨 정부로 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무슨 뭐 선교단체로 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다 필요하고 다 참 필요하지만 주님이 주셨다고 딱 이름한 것은 교회뿐이에요.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예요, 교회.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영역을 우리가 참으로 책임질 믿음의 사람들을 배출해야 되는 거지. 저기 있는 아이들이 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나가는 것이에요. 이 교회를 중심에서 선교회가 있는 것이고 다 있는 것이에요. 다른 것이 중심이 돼서 안 돼요. 교회 중심이 돼, 교회 중심. 이 교회 중심. 그러나 제가 아무리 최선의 목표한다 할수록 저 때문에 마음 아픈 사람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최선으로 다 한다 해도 여러 일로 그 아픈 것이 있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도 이 땅에 주어진 주의 집에서 그 양식을 영적으로 아 기갈됩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 맛있습니다 그럼 더 잘 만들 거 아니겠습니까? 부족하더라도 예 좋습니다 예 같이 할게 하면 더 열심히 해서 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재료는 되게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가지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해서 그럴 뿐이지 재료는 최고예요. 최고예요. 그래도 우리가 부족해서 여러 가지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실 것은 우리가 천성에 이르면
이라는 물을 마십니다. 계시록 7장 15절부터 17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일하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가운데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하늘 아래 생명샘이 있어요. 이 땅에 풍랑의 강수가 넘쳐요. 그것은 이 강단에서 나오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부족한 자들이고 목사, 전도사, 교사는 이름을 가졌지만 그들을 사용하신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들의 인격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이 자리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제도 속에서 세운 그런 자들 그렇게 우리가 부름받았기 때문에 부족하지만은 어떻게든지 밤새 끓여서라도 이 양식을 내줘야 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처가 되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들만한 그런 모습이 저에게 있겠지요. 여러분 그래도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 천서까지 잘 갑시다. 이 땅에서는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어린 양 예수께서 주신 생명샘 그 샘이 기다리고 있는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그날에 가면 다시는 눈물 흘릴 필요가 없어요. 다시는 시험들 필요가 없어요. 다시는 가슴 아플 필요가 없어요. 영적인 기간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거기는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 충만함을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펼치라고 했기 때문에 주여 이 교회도 영의 양식이 있는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물이 있는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목마른 자야 와라 했는데 목마른 자가 마실 물이 없어요. 아니 목마르기 전에 마시라고 했는데 이렇게 미리 물을 마시려고 했는데 그 물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여 44년 동안 모든 퀸즈 장로계 본 강당과 교육부 강당과 가정의 모든 치유예배 강당과 우리의 선교지 강당마다 거기서 생수가 흘러듯이 주님 오실 때까지 생수가 마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말씀대로만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마시고 그 성령에 거하여서 복된 강물을 마시며 힘을 내는 온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다가 또 마음이 아픈 자가 있다 할지라도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사 우리의 교회를 품어 주시사 주의 날개로 거하게 하여 주시사 위로할 자를 위로하여 주옵시고 힘을 이제 다시 날아오르게 하여 주셔서 전성 가는 그날까지 함께 잘 가다가 전성에 이르러서는 다시는 가슴 아픈 일이 없고 전성에 이르러서는 주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며 전성에서는 우리 어린 양 예수께서 또 인도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생명샘물로 인도하실 터이니 거기서 또 폭락의 가수를 마실 수 있도록 이 폭락의 가수 마시는 연습을 잘하고 이 땅에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천성에 이른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가는 겁니다. 그날이 있습니다. 여기가 전부라면 안타까울 일이 많겠지요. 참 교회 모습이 전부지만 이 땅에서는 전부지만 천성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천성을 향해 갑니다. 이 땅의 최고의 자리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최고의 자리는 교회입니다. 다 없어져도 교회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른 것은 신부라 부르지 않았어도 교회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다른 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부르지 않아도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기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부르는 유일한 곳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를 사랑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말씀을 사랑합시다. 함께 기도하며 갈 때에 이 양식 약식마다 더 깊이 있는 우러나오는 양식이 되도록 기도해 주실 때 저와 우리 교육자들은 눈물로 또 정성으로 이 양식을 지어서 여러분에게 공급할 터이니 아니 우리에게 맡기지 아니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역사할 터이니 여러분이요 힘을 내서 영적인 양식 복락의 강수 마시고 주의 날개 그날에 피하기도 하시고 함께 날아오르다가 저 전생에 다 함께 이르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